할렐루야. 이번 한주 묵상은 인종차별을 넘어선 흑인분들이 백인분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던 첫 번째 학교로 유명한 리들락 센트럴 하이스쿨에서 함께 한주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신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넘치게 더하실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못하게 하실지가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집을 구하고 있다거나 내가 지금 무언가를 투자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집을 구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투자하는 것을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주셔서 대박나게 해주신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때 넘치도록 더 좋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5에서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사랑 가운데 마음에 뿌리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고 능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람이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그 내면의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부와 건강과 어떤 재물과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로 실천이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 예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더하여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먼저 가장 생각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